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화학기석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학생 A가 작성한 캠핑 준비물 목록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나일론 소재, 니은 설탕, 그리고 수치다라고 적혀있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옳은 걸다 찾아라고 하니까 나일론은 우리가 만든 합성섬유 맞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탄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탄소 화물이 됩니다. 즉어이수체 연소 반응은 우리가 요즘 밥 먹으려고 쓰는 거잖아. 발열 반응이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 디귿 5번으로 우리가 1번의 정답 체크해 주시고요. 2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 A가 세운 가설과 탐구 과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금속 결합 물질과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유무에 따라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금속이랑 이온 결합 소금이나 아니면 철 구리를 구분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전기 전도성 확인을 해봐래.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탐구하기 위한 이 물질로 적절한 것자 X에 금속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Y에는 이용결합 물질이 들어가야 돼. 그럼 옳은 것 3번만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B2와 B2가 반응을 해서 A to B5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가 개수를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지금 일단 A가 2다라고 놓고 얘를 1이라고 놓으면 하우씨, 말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수식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자, 이, 여기에서 존재하는 A의 입자수는 A야. 근데 여기에 있는 입자수는 E, C야. 그래서 무조건 2대 1의 이 개수 관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두 개잖아. 그래서 e a 플러스 누구가 e b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o c랑 같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식은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미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대신에 2c를 넣으면 얘가 4c가 되겠지. 그럼 결국 2b는 어, c랑 똑같이 우리가 쓴다면 b대 c가 1대 2의 입자수가 어, 되면 된대. 그러면 봐봐. B 대 C는 1대 2의 입자수가 되면 되고요. 자, A 대 C는 2대 1이어야 해. 그러면 2대1 하려면 4다라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볼까요? 자, A 4, 2, 2, 4, B 2, 4, 8, 2, 1은이, 어우, 되겠습니다. 정답은 4대1대 대 2로 반응을 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이 용기에 어, A b 2 4몰과 b 2 2몰을 넣고 반응을 시켰대요. 그럼 4대1 대 2로 반응하니까 1대2로 지금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남은 반응물은 얼마 1? 생성된 물질은 2다라고 하니까 네, 4번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3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분자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화학결합 모형으로 모두 나와 있으니까 이걸 다 찾을 수 있습니다. H2O, 맞죠? 자, 여기에서는 H,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라고 한다면, 누구? 질소? 어, 질소? 어, 라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네, 가서 여섯, 일곱, 여덟 개. 어우, 느낌 이상하지? 다시 한개 한번 확인을 해봐. 맞네. 이 물질 평가원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약간 굽기도 하거든요. 너희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건 딱 봐도 뭔데? CO2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O, 자, Z는 <laughs> C, Y는 N 다 나왔습니다. 자 기역 어, W2X는 극성분자죠. 여기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므로. 그리고 WYX에서 X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뜨니? 라고 하는데 전기음성도가 질소보다 산소가 높으니까 당연히 부분적인 음전하를 뜹니다. 이게 결합각은요. 얘는 몇 도야? ZX2는 180도인데 얘는 굽어 있잖아.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묻는다니까 얼마? 180과 120 사이 정도에 있겠죠. 그래서 얘가 크다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정답, 니은만 되고요. 2번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